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자동차의 사건 또는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사라지는 자동차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압구정 자동차 뉴스의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이게 몇번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안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동호회에 관련된 겁니다. 아, 동호회 관련된 것들이 사진으로 많이 나오면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이번에 논란의 주역이 된 차량은 대형 SUV 차량입니다. 펠리 땡사이드. 예. 거기 동호회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단은 글 내용을 보시죠. 아까워서 주차도 조심히 구석에 짱 박았더니 그 옆에 떡하니 주차한 BMW. 넌 대체 뭐니? 차를 탈수 있게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차 비싼 거 알겠다만 점점점 나는 어찌 타라고 점점점 똥매너 BMW 이모티콘 화난 표시. 자, 일단은 문제의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얼핏 봐도 BMW가 잘못한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BMW는 선을 넘지 않고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먼저 세운 펠땡세이드는 주차 공간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조수석 쪽에 자리를 많이 공간을 띄워놓고 주차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메이커로 밀어붙이는 비싼 차는 다 그래도 되니라고 주장하는 그 BMW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이렇게 주차를 한 원인 제공을 한 펠땡세이드의 잘못이 한 8대 2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동호회가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죠. 거기에 리플을 보면 크크 클래스 한번 믿고 옆에 댄 듯. 이건 자격지심이죠. BMW 저거 뭐 펠리 가격이랑 거의 4, 5천대로 비슷해서 꿀리진 않아요. 이거는 정신승리죠. BMW 핫바리도 많아요. 벤츠 E클래스도 고속도로 펠리 못 따라옵니다. 제거 가솔린인데 못 따라옴. D클래스는 좀 따라오던데. 벤츠의 D클래스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옳은 말 하시는 분이 한분 나옵니다. 억지인 듯해요. BMW 5 시작가가 6천 이상부터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의 글은 삭제됐어요. 네. 그리고 쭉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이 BMW가 차를 잘못된 건가요? 펠땡세이드 주인분이 주차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선을 넘으셨는데 이러고 지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펠땡세이드 주인분께서 아, 잘못되었기보다는 주차 자리가 많았거든요. 변명이죠. 차가 서로 넓이가 비등비등한데 꼭 굳이 제차 옆에 대서 운전석을 막은 이유가, 그리고 선 밟은 거 알아요. 되지 말아야죠. 옆에 문안 열릴까봐 살짝 밟았, 크크. 노답입니다, 노답. 예. 그래서 멀쩡한 BMW 차주분께서 괜한 요구하지도 않은 자격지심과 정신승리에 갇혀가지고 욕을 무진장 먹고 있어요, 요 동호회에서.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동호회의 문제점입니다. 요 근래에 터널을 막고 동영상을 찍은 동호회와 펠땡세이드 사건 동호회, K로 시작하는 동호회의 그 사진으로 불거진 동호회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정신승리는 지금껏 많은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분에게 현장에 나가 있는 압구정 현장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쉬, 압구정 현장쥐, 압구정 현장쥐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의 생생한 재연과 발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골지 자동차 뉴스의 압구정 현장쥐입니다. 제가 오늘의 뉴스 내용을 보기 쉽게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덩치도 크고 내 소중한 차 뽑은 지 얼마 안된차 눈콕도 안 당해야 될 텐데 어디다 주차해야 되지? 저기 좋은 주차 자리가 있네. 여기는 옆에도 비어져 있고 또 구석진 자리이기 때문에 선을 물고 주차해야지. 내 차는 소중하니까.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조수석 쪽에 자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 차는 크니까 선을 물고 주차하면 뭐 어때? 여기 자리가 엄청 많은데 뭐. 아,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 늦게 퇴근해갖고 주차 자리가 없네. 여기 선 물고 주차하긴 했지만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잘 지켜갖고 주차를 해야 되겠다. 선을 잘 지켜서 주차해야지.
이렇게 주차하면 그래도 탈 수 있으니까. 아우 피곤해.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이때 큰 차량의 주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 뭐야? 뭐 메이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압박하는 거야? 뭐야? 차를 왜 이렇게 세워놨어? 어 참. 아 어쩔 수 없이 넓게 세워놓은 조수석 쪽으로 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 동호회로 올립니다. 동호회에 올리자마자 이런 리플들이 달리죠. 뭐야 뭐 메이커 자랑하는 거야? 뭐 아우디 뭐 어? 이건 뭐 4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 우리 차랑 비교하면 가격도 거기서 또이또인데 뭐 이렇게 자기 메이커 좋다고 메이커발로 밀어붙여서 주차를 했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메이커발로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주차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올바르게 주차를 한 거고요. 옆에 차량이 잘못 주차하지도 않았는데 선을 물고 주차를 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아무리 동호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주고 집단으로 하는 행동은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혼자 하기 힘든 돌팔매질이 수가 많아지면 쉬워집니다. 그 자그마한 돌 하나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호회가 무조건적으로 동일 차종의 동지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별 생각도 없는 다른 차량을 욕하고 싸잡고 정신 승리하고 막 몰아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차량이 중요하듯 10만원짜리도 1억짜리도 소중한 내 차량이고 올바른 대한민국 자동차 동호회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엔 차의 높고 낮음이 메이커나 가격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차주의 마음의 크기만큼 높낮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압구정 시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